너무 예쁘지 않나요? 드디어 제가 코코초이님 자리를 뺏었어요. 우리 언니가 하도 구박한 신발을 지금 신어보려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다가 지금 저희 언니가 깜놀했잖아요. 스타킹까지 같이 사가지고 대체 너는 구찌구찌구찌 신발에다가 스타킹까지 왜 샀냐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구찌구찌구찌구찌구찌 구찌는 구찌만 사야 된다니까. 그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왔거든요. 전제 신발 보여드릴게요, 지금. 저희 언니가 한 번도 신지도 않고 공유도 하지 않는 대체 왜 샀냐고 해서 맨날 차 트렁크에 내비두거나 저희 매장에 내비두고 있는 구찌 신발들 갖고 왔는데요. 얘는 제가 사갖고 왔던 그 케이프랑 올겨울에 진짜 잘 신었어요. 그리고 안에 양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하거든요? 아니, 저는 이 신발이 사람들은 다 구찌 슬리퍼로 된 털신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? 근데 사실 그 신발은 겨울에 신기도 애매모호하고 여름에 신기도 그냥 한여름에도 털떼기 신고 다니기가 불편해가지고 저는 슬리퍼보단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 이런 신발이 좋아가지고 잘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은 검정색깔 스키니나 뭐 스커트 같은 거에도 한 5월 달까지도 신어질 수 있는 양털이라서 슬리퍼보단 훨씬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되게 잘 신고 다녀요. 그리고 마크도 꾸찌꾸찌 딱 색깔도 예쁘고 좋잖아요. 지금 저는 이 신발을 제가 개인적으로 구찌 티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좋아하는 신발인데 사실 스타킹은 구찌구찌구찌 스타킹을 사가지고 얘랑 같이 신는 거예요, 지금. 얘는 파티 같은 거 가거나 좀 데이트할 때 좋아가지고 활용을 잘하는 건데 얘는 사실은 얘를 빼면은 되게 기본적인 구두가 되는 거여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이거 사갖고 와서 엄청 욕했었거든요. 이건 탈부착이 다 돼요. 이렇게 신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검정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보석 가방이랑 저녁 약속이거나 뭐 이렇게 브랜드 런칭 같은 거갈때 어떤 브랜드도 티안 나고 기본이잖아. 검정이 실버. 그래서 요 상품들을 구매를 한 거예요. 얘는 좀 무거워서 잘안 신어져요.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크고 좀 약간 발렌시아가나 이렇게 캐주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입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잘안 신어지는데 뭐 유행이라고 하니까 사긴 샀는데 제일 잘안 신어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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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이에요, 이 신발이. 아니 생각보다 유튜브 되게 어렵네요. 라이브 할 때는 그냥 주저리 주저리 댓글도 올라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 말이다. 나는 확실히 지방 방송이 시끄러워요. 확실히 나는 유튜브는 하기가 어려워. 혼자 댓글 안 올라가고 얘기하기가 진짜 어렵네요. 여러분이 구독 꼭 해주시면 저도 가끔 출연할 수 있으니까 구독 꼭 해주세요.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. 나가볼게요.